각각 다른 이유로 3연패에서 벗어나야 되는 광주와 전북이 만났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원 2024 13라운드 광주 FC와 전북 현대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진입니다. 김환 해설위원 함께 잘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에 100경기 출장 기념 시상식이 있는데요. 엄지성 선수가 어느새 100경기가 됐네요.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광주입니다. 4-4-2 전형입니다. 김경민 골키퍼, 백포는 김진호, 안영규, 변준수, 두현석, 미드필더 문민서, 박태준, 정호연, 가브리엘, 전방에 이건희와 최경록을 세우는 이정효 감독입니다. 4-2-3-1 전형입니다. 정민기 골키퍼, 수비는 김진수, 이재익, 박진섭, 안현범, 백포 앞에는 이수빈과 이영재, 이선에는 전병관, 송민규, 문선민, 최전방에 박재용을 세우는 박원재 감독 대행입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광주가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원정팀 전북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자, 송민규 밀어주고 좁은 공간에서 이어봤습니다. 자, 송민규 네. 밀어갑니다. 자, 송민규! 블라인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자, 흘러나가고 잡아내고 네. 있는 김경민입니다. 자, 여기서 비집고 들어가면서 본인의 소유로 만들어내고요. 슛을 때렸는데 일단 각도를 잘 잡아서 김진호가 막아냈습니다. 김진수의 연결. 자, 김진수. 자, 왼발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반대쪽으로 떨어지는 거. 거기 잘 봤는데 서로가 서로를 잘 막아내면서 일단은 위협적인 상황까지는 많이 나누고 있는데 자, 최경도 이겨냅니다. 자, 최경도 밀고 들어가면서 페널티 네. 왼쪽에서 그대로 어깨싸움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전병관. 자, 전병관. 자, 전병관. 뒤로 빠지고 박재용. 자, 박재용이 올려줍니다. 자, 헤더. 자, 밀어내고 네. 이건희가 내려서 수비를 가담을 해줍니다. 지금 이영지 선수가 다시 발을 잡고 쓰러졌는데요. 자, 전병관이 여기서 한번 때려봤는데 뒤로 맞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싸움에서 여기서 이제 이건희와의 살짝 충돌이 있었다. 네. 지금은 이영재 터치 이후에 이건희 선수의 발이 네. 닿긴 했거든요. 김희곤 주심이 지금 듣고 있다 이런 사인을 선수들에게 보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터치가 이제 저렇게 넘어질 정도의 터치였느냐 아니면 뭐 살짝 뭐 균형만 넘어뜨렸냐 네. 뭐 이런 정도에 따라서 또 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 분명히 이제 축구화와 축구화가 닿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김희곤 주심, 그리고 여기서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성민규 출발합니다. 자, 송민규! 송민규! 골! 선제골! 페널티킥으로 만들어내는 전북의 송민규 선수입니다. 1-0! 송민규가 최대한 이제 네. 확인하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공간을 만들어놓고 이수빈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문선민. 달려갑니다. 문선민! 자, 문선민이 자, 직접 해결할지. 문선민! 문선민! 자, 여기서! 자, 문선민 여기서! 선명과! 상황인데요. 아, 여기서 이제 교차되는 순간에 문선민의 위치를 한번 볼 필요는 있고요. 네. 자, 슈팅을 할 듯 할 듯 하다가 네. 전병관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문선민 도움이 되고요. 전병관 비디오 판독에서 골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자, 중앙 쪽에서 오. 자, 가브리엘이 팔을 쓴 건 아니냐라고 또 전북 선수들이 빠르게 또 어필을 합니다. 자, 김진수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 네.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패턴을 한번 만들어 자, 먼 거리에서 슛! 네. 정민기. 가브리엘. 가브리엘과 오늘 김진수의 이 싸움이 네. 자, 여기서 볼을 해서 네. 몸을 아끼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좋았죠. 최경수. 최경수. 중앙 쪽에서 박태준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서 이걸 찔러줬거든요. 네. 자, 그리고 방향 잘 잡고 네. 아, 왼발 너무나 오른쪽 잘 봤는데요. 이 박태준 선수의 턴 그리고 칩스 네. 패스. 자, 아마 이런 장면들을 훈련을 많이 했을 텐데 최경록의 네. 왼발을 기대하고 지금은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뒤에서 두현석이 잡고 송민규가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헤더! 네. 골문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자 다시 잡아냈습니다. 엄지성. 엄지성이 전진 패스. 엄지성! 최경! 정민기! 너무나 잘 빼줬고 그리고 왼발
잘 왔는데 정민기가 위치를 잘 잡고 서 있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격을 끝으로 전반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피스리 울리면서 진영이 박혀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광주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정팀 전북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엄지성 두 명, 세 명 사이. 자, 엄지성! 감사합니다. 엄지성의 가마차기! 개인 능력 팬텀 드리블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지금 세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뚫어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진짜 오른발로 마무리를 시도했던 엄지성. 자, 왼쪽에 전병관이 있습니다. 네. 자, 전병관 쪽으로 갑니다. 전병관. 중앙에 박재용. 전병관! 자, 여기서 왼쪽이 완벽하게 네. 지금 비어 있었어요. 자,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비가 네. 어렵거든요. 네. 협력 수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 여기서 이제 오른발로 때리기 위해서 안쪽을 선택해서 가볍게 반대편 모서리로 때렸습니다. 네. 이번엔 안현범입니다. 네. 자, 안현범이 오랜만에 오른쪽으로 깊숙이 올라왔습니다. 안현범. 자, 중앙 쪽에 동료들이 있는데 흔들면서 송민기! 왼쪽으로 네. 벗어났습니다. 자, 중앙 쪽으로 일단 돌려놓고 왼발! 블럭에 막힙니다. 발 드립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정호연이 끊어내고 자 정호연 중앙 쪽으로 갑니다. 자, 정호연 옆에는 최경도. 정호연! 이번에는 박진섭의 블락! 좀 이제 자, 뒷공간 잡았습니다. 자, 잠깐 접어놓고 자, 그대로 슛! 청민기! 건물의 세이브! 어떤 판정 네. 내려질까요? 완전히... 이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지금 광주 선수가 정민기 선수와의 지금 최경도 선수가 여기서 자, 일단 넘어지거든요. 넘어졌는데 자, 지금은 네. 네, 그대로 뭐 경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중앙으로 내주면서 그쪽 이건희, 이건희! 퍼칭! 밀어내고 있는 정민기. 다시 페널티 안쪽으로 볼 이어가고 돌아섭니다. 이건희! 네. 아, 오늘 정민기를 네.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죠? 올려줬습니다. 헤더! 자, 이게 저 골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돌아나왔습니다. 오, 여기서 오, 아, 이게 모르겠어요. 네. 들어 여기서 아, 이 각도도 어렵죠.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교훈 선수의 핸드볼이 아니냐라는 어필이 네.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 네, 지금은 두 아무, 상황 네. 다 아무 어떤 그 파울 상황이 아니다. 자, 엄지성이. 자, 엄지성! 골대! 골대 모서리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골대 맞추기 뭐 가끔 뭐 이렇게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서리에 정확하게 맞추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퍼포비치 살짝 뒤에서 올라갑니다. 빅터! 자, 네. 머리에 잘 맞췄습니다만 잡아내는 정민기입니다. 이렇게 득점을 못하는 경기가 뭐 있었나 싶을 정도에 오늘 오자 볼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 박주영 갑니다. 박주영! 자, 박주영! 지금은... 박주영! 김경민의 세이브! 자, 엄지성 허율과 빅토리 있는데요. 뛰어서 올려줍니다. 빅차! 또 골대! 골대! 또 골대를 맞습니다. 아, 저 위치에서 이제 헤더로 넣으려면 저 각도가 유일했는데. 자, 네. 이영재가 힘을 내서 올라갑니다. 측면 쪽 올라갑니다. 야, 여기서 크로스. 자, 골대를 예. 내면서 슛! 박주영! 자, 어떻게 성장? 자, 엄지성. 엄지성. 엄지성! 아, 이번에 왼쪽 포스트 낮게 깔아서 슛을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벗어납니다. 마지막에 한 골이라도 만들어낼 네. 수 있을지. 자, 김한기 갑니다. 꺾어놓고 김한기! 세이브에는 정민기! 계속해서 두드리고 네. 두드리고 있는 광주. 하지만 전북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공격은 하는데 쉽지 않아요. 자, 이번엔 중앙점 올려주고 헤더! 반대쪽 슛! 두고 갑니다! 할 말을 잃은 듯 오히려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던 이정효 감독.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전북이 광주에게 3-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에서 벗어나고 이번 시즌 첫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일단 3연패 중이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형들이랑 잘 준비하면서 감독님 코칭 스태프들이랑 잘 준비하면서 그래도 첫 승을 가져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무실점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3연패 하는 동안 좀 팀 안에서 어떤 얘기들을 선수끼리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뭐 코칭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형들도 다 훈련할 때마다 매일매일 훈련 하나하나 다 집중하고 하면서 저희의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고 엄청 잘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를 빨리 이겨낼 수 있게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인터뷰를 이렇게 진중하게 하는 네.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 오늘 두 골도 너무나 멋졌습니다. 이 두 골 상황, 뭐 동료들이 기회를 잘 만들어주고 완벽하게 결정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상황들에서는 전병관 선수는 어떤 판단으로 슛을 시도를 했나요? 뭐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선민이 형이 너무 잘 내줘가지고 그냥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갈 수 있게 잘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을 이제 형들이 줄 거라고 믿고 있어가지고 이제 스프린트에서 달려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받아서 골 넣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골은 이제 그 민규 형이 이제 저 비어있는 거 보고 똑같이 첫 번째 골처럼 잘 넣어줘서 이제 제가 그냥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겸손하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아니 오랜만에 승리인데 이제 네. 웃음기가 없어가지고 네.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축하할 것이 지난 4월 이달의 골 선정이 됐잖아요. 전병관 네. 선수 네네. 네, 전병관 선수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차면 정말 멋진 골 뭐 지난해도 제가 중계하면서 멋진 골이 또 생각이 나는데 차면 다 멋진 골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게 또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이라기보다는 일단 연습을 훈련 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훈련 끝나고 남아서 형들이랑 슈팅 훈련도 하고 하면서 즐겁게 이제 하는데 그게 다 감각적으로 경기할 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특히나 공격적에 있는 선수들이 앞서서던 이제 무실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했는데 뭐 문선민 선수도 그렇고 전병관 선수도 그렇고 수비를 참 많이 가담을 했거든요. 공격적에 있는 선수들도 그런 어떤 그 도움을 주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었나요? 네. 일단 요즘에 축구가 11명 다 수비해야 되는 축구기 때문에 뭐 누구 하나 수비수라고 수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수라고 공격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하자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미루지 않고 해서 무실점으로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전병관 선수 네,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정 팬들한테 또 가서 어떤 인사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 원정 오신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연패하고 계속 성적이 좋지 않아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었는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이제 원정석도 가득 채워주시면서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로 보답드릴 테니까 홈 경기든 원정 경기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들 앞에서는 활짝 웃어 주십시오. 네.